지난 시간에는 도망간 한 마리의 꼴통 아시겠어? 그 꼴통이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해요. 백 마리 중에 딱 하나 안 착한 꼴통이야. 목자로부터 도망가는 꼴통. 그 꼴통이 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착하지 않은 제 꼴통을 왜 구원해요? 왜 찾으러 가요? 왜 찾으러 가죠? 예. 네. 그것은 목자가 무조건적 사랑의 목자가 아니면 안 찾아가는 거죠, 그죠? 응. 그 꼴통 데려와, 이 자식 뭐예요? 또 도망갈 테니까. 그러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적 사랑의 목자. 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 목자에게는, 그 예수님에게는, 우리 인간들이, 도망을 갔지만, 그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예요? 잃어버린 존재. 예. 자기 거. 내 건데 잃어버렸으니까 내 거니까 찾아야지. 그렇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자기 거야. 하나님 건데 우리는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잃어버린 것이었다. 아시겠죠?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것이었다. 잃어버렸다면 내 거니까 어떻게 찾아야지. 그것이 구원의 원칙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의 원칙이다. 조건적인 우리들에게는 이해하기가 뭐예요? 끌끌거려. 그렇죠. 이 끌끌거운 거를 여러분이 극복을 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생각했던 거는 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자리를 잡는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보게 되는 또는 조건적으로 보게 하는 가장 그 큰 사건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그게 노아 홍수라는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착한 노아 가족만 딱 남겨놓고 어떻게 홍수를 내려서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배웠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예. 그러면, 야 결국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누가 죽여? 하나님이 죽인다니까. 저는 계속 반복합니다. 죄의 싹시 뭐야? 죽음의 사망이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즉 생명을 주시는 분을 떠났으니까 우리는 생명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결과는 결국은 죽은 자들이었으니까 죽어요.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 녀석들이 나를 떠났으니까 죽여버려야겠다, 죽어버리겠다. 그런 조건적인 분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그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가? 그것도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아우를 죽인 살인한 가인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줬다? 표를 줬다. 하나님이 벌 준 흔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벌 줬다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가인이 하는 말이지.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예,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쫓아내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방황하고 그동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다 죽이려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못하게 한다. 그 말을 왜 해요? 왜 가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하는 말들은 전부 이게 옳은 말이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벌을 주시다니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Not so. 그렇지. 뭐예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는 표를 주겠다. 그래서 너에게도 십자가는 유효하다. 그래서 부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내가 준 이 표를 네 마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영생을 얻어라, 구원을 얻어라 하는 그런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이에요. 자, 이 가인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인을 구원하시려고 했나. 그 똑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노아 홍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딱 받아서 쉬운 말로 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신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니까?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모세가 무엇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록된 것은 성령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조건적으로 읽기 시작하면 이것처럼 한심스러운 게 없다.
성령으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와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되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자 사람이 자 창세기 6장 6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자 성경에서 이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왜 그래요? 사람이라는 말, 사람 그럴 때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는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그 사람이 뭐예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사람 그러면 뭐예요? 흙입니다. 그 흙으로 만든 흙사람, 아담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그 흙사람 아담이 뭐가 되었더라? 네.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또는 생명이 되었다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로는 살아있는 혼, soul, 그래서 living, living, 뭐예요? soul. soul은 혼입니다. 살아있는. 살아있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생명을 갖춘. 생명을 가진 이란 무슨 뜻이에요? 척척 나와야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인 흙으로 만든 사람. 그 흙이 뭐가 된다? 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라야만 뭐예요? 그것을 혼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귀신 같은 우후후 이거 아니에요. 성경의 개념은 다 달라요. 이 세상 개념하고. 그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도 세상 개념, 내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개념으로 읽고 말아요. 네, 그게 이제 문제지. 네. 자, 그래서 이 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And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뭐예요? Dust. Dust은 흙, 먼지란 뜻이에요. 먼지로 누구를 만드시고 man, man, formed man. 그 요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땅에 흙으로 만드시고 breathe 숨을 불어넣었다.
뭐를?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 생기를 부르는 것이니까, 뭐가? man became.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 사람이 living soul이 되었다. 이렇게 되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의 개념이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돼. 우린 자꾸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는 걸 써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누가 가르친 대로 생각하고 있어. 조건적인 생각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단의 가르침대로.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인 것이 뭐야? 뭐라? 그런 새끼는 뭐야? 죽여버려야 돼. 그게 의롭다. 옳은 거라. 라고 생각하는, 이게 형편없는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 인간을 뭐라고 불러? 사람이라고 불러. 자,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 성경에서 사람, 즉 아담.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39살 때까지 한국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살아있는 혼은 39살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살아있는 혼, 그 살아있는 혼, living soul. 이 living soul과 똑같은 단어를 그냥 living이라고도 부릅니다. soul은 생략하고. 그 living을 영어 성경에 living.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으면, 즉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living들이에요. living들을 한국말로 하면 살아있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산자, 산자를 living이라고 부르는 산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직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지 않으니까 무슨 자?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기 전에 흙으로 만든 뭐예요? 사람. 하고 정리가 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산자 죽, 이게 성경 용어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이 사단의 세상, 이 조건적인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뜻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적 단어의 의미를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야,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 그 진리를 딱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산자가 되었고 여러분이야말로 뭐예요? 살아있는 뭐라고? 살아있는 living soul. 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living soul이 어떻게 돼 보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혼이란 얘기는 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동물들도 하나님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동물들도 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나중에 혼만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Living soul, 산자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가 드디어 어떻게? 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들이 됐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그래서 자, 그러니까 가인은 뭐였어요?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 죽은 자였어. 가인은 아벨과 아벨의 형이더라도 living soul이 산자가 못 됐어. 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봤기 때문에. 오케이? 정리를 딱 하세요. 하세요. 자. 그러나 가인과 가인은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뭐였어요? living soul이야. 가인, 아벨은 무엇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벨은 산자, 곧 living soul이 되었다. 이야,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렇죠? 이런 데서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람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여러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900년 이상을 살았다고. 그래서 그건 나이 20대부터 아기를 낳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몇백 년이 지나가면 사람이 득실거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온 땅에 뭐예요? 온 땅에 사람이 온 땅이 번성했다. 즉 사람이란 것은 누구의 자손들이야? 가인의 자손들, 하나님을 모르는, 성령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자식들도 태어나가지고 가인처럼 쫙 자식을 낳았으니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할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들이 딸들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들도 낳겠죠. 근데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그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 그렇죠? 그 사람의 죽은 자들의 딸들에게 헷가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든 매력을 느꼈어. 이야, 섹시하다. 이렇게 보면 그 섹시한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울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뭐예요? 그 이거를 뭐라 그래요?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죄가 너무 그냥 창궐하니까 꼭 요즘 이 세상처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도 결국 그 여자들의 성적인 아름다움에 뿅 갔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 산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에게 뿅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당시 세상이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막 쉽게 말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어떻게 세상의 세속의 욕심과 그 정욕과 자랑과 이런 데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뭐예요? 큰일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living soul, 산자들마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니, 무너지면, 그 산자들이 무너지면, 뭐를 거부하게 돼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게 돼. 근데 그것이 뭐를 회방하는 죄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령을 회방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래요? 성령은 죄를 사하려고 오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거부하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나는 너희들 죄를 못 사해주겠다 구원 못 해주겠다 이런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적 사랑 모르겠어 해버리면. 구원은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떠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이 세상, 죄의 세상에 그 사람의 딸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자꾸 타락하려고 할 때 성령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꾸 자, 너 지금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결혼할 때부터. 너 이 여자가 정말 정말 너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자 같아. 그래도 뭐예요? 결혼해버려.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저기서 이거 뜰 때, 야, 어쩌녁에 어쩌녁 식사가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뭔지 기억납니까? 영양밥에 그 버섯 소스 맛있었죠? 와, 전 뿅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해가지고 카톡에 문자 그냥 올렸어요. 우리 주방 식구님들 감사하다고. 아이, 그냥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떻게 했게? 과식했어. 근데 과식할 때, 그러니까 너무 뿅 가가지고 그냥 과식을 해버렸다고. 근데 이제 제가 적당히 먹었을 때 성령은 저보고 뭐라 그랬게? 상구야,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그래서 야, 한 숟갈 맞다. 그러니까 한 숟갈 먹으면 상구야, 진짜로 여기까지야. 내가 맞아 그랬다. 먹고 나니까 어구 얼베버려. 이런 거를 인간이 또는 성령이 우리들과 뭐예요? 다툰다고 표현합니다. 다툰다는 말은 성령이 타이른다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자꾸 그 성령의 타이르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나의 신이 나의 영입니다. 다른 번역을 옮겨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뭐요? 다투지 않으리니. 이게 영원히 다툴 수가 있어 없어요. 결국 인간이 성령과 다툰다. 는 말은 인간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어떻게 회방하고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교단에서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구원을 잃을 수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거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인간은 성령을 어떻게 회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은 불가항력적 뭐예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면 뭐 인간은 꼼짝달싹 못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권을 준다는 말이야, 안 준다는 말이야? 안 준다는 말입니다. 선택권을 안 주면 그거는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조건적이요. 인간이 싫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을 완전히 무시한, 그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게 불가항력적이다. 내 말만 들으라고! 그렇게 되면 은혜가 뭐예요?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나의 거부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선택을 어떻게? 선택을 이미 인정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무조건. 그래서 네가 나를 거부할지라도, 네가 나를 버리기로 선택할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끝까지 싫다면, 나는 너의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거로 그 결과로 너는 어떻게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왜? 생명을 거부해 버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영이 항상 사람과 혼과가 아니고 뭐예요?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뭐예요? 육체입니다. 육체라는 말은 죽은 자를 표현한 또 다른 단어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육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arnal이라고 해요. 육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육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무선적 사람이 되어 영적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람을 육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육은 육이로 돼. 다 이런.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지만은 다시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거듭난다 그러죠. 그때 우리는 육체에서 뭐예요? 영으로, 영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되어버렸다? 다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 말은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과는 상관없는 물질적인 존재로 타락해버렸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 성경은 얼렁뚱땅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속적인 선입견으로 훑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깜짝깜짝 놀라죠. 다 육체가 그래서 육체들이 돼버렸어. 그런데 아직도 living soul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산자로 남아있는 영적인 인간으로 남아있는 존재들은 누구밖에 없다?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은 어떻게? 완전히 타락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이외에 모든 그 당시의 인간들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했다. 이 말이야. 거부했다. 성령을 전적으로 회방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생명으로 오지 않고 어느 쪽으로 가기로 선택했다. 생명을 버리고 무조건적 사랑을 버리고 조건적인 사랑, 사망을 선택하였다. 여러분, 요즘하고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이 세상이 와 이렇게 험악해질 수가 없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기독교 국가로서 시작한 그 인간의,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위대한 나라예요. 왜 위대했어요? 지금은 위대하지 않아. 왜 위대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청교도들이, 유럽의 청교도들이, 어떻게, 이게 전부 이렇게 타락하니,
새 땅에 가서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살겠다. 뉴 스타트 하겠다. 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야.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온 세상은 평등했어요, 안 했어요? 평등 안 했어요. 보통 인간은 무엇에 불과했어요? 인간은 누구한테 속해 있었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오래 살다가 보니까 옛날은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이조 시대 백성은 뭐요? 백성은 왕의 백성이야.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왕한테 있어. 그러니까 왕 한마디면 우리는 뭐요? 죽어. 이 세상,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 인간은 평등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탁 해고. 특히 인도, 그렇죠? 인도는 아직도 그 계급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대명천지에 불과 그 천민 계급이 되면 이건 아직도 그럼 아직도 뭐예요? 최고 계급이 뭐예요? 브라만, 그렇죠? 브라만. 여러분, 그 브라만 그러면 그 힌두교에서 최고 그 사제 그 계급이거든요. 그 어느 가정에 태어난 놈이 막 맨날 싸우고 이래가지고 인도에서는 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죽였는지 어땠는지 인도에 있으면 체포돼서 어떻게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럴 때는 그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한 줄 알아요? 한국으로 보내. 한국으로 망명시켜.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 천민으로 생각해. 그래서 그 천민이 그 그러니까 좀 깡패 두목이고 막 그랬던 뭐예요.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목사가 됐어. 목사. 아주 그 참 은혜스러운 그 브라만 목사가 한국말 잘해요. 그래서 자기는 결국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에서 하나님을 전하겠다. 참 감동적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은 바로 뭐라? 육체라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세상에서도 그럼 여러분 뭐 N번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인간들이 전부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몰래 카메라 가지고 찍어가지고 여성의 어떤 부위를 찍고 이게 고기 덩어리들이 하는 짓이다. 아시겠죠? 그거를 또 뭐요? 팔아.
그 사저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술 먹고 그것이 가장 그들에게 큰 행복이야. 이게 육체가 됐단 말이야.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아의 가족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자,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이 이 모양이 됐어. 하나님의 기분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노아 홍수에 대한, 노아 홍수로부터 받는 가르침이 달라져 버립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하나님은 이 나무 새끼들 전부 쓰레기 같은 놈들이 되구나. 확 썰어서 죽여버려야지. 뭐 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치니, 여러분. 하나님이 안 무서울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이라도 죄를 졌다, 나쁜 생각을 했다, 그러면 금방 무서워져 버린다.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 우리는 자꾸,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뭐예요?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온 세계를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이게 잘못 배워가지고, 독립선언문의 핵심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완전히 폭탄 같은 선언이었다 말이에요. 왜 미국 사람들은 미국 독립선언문은 그걸, 그래서 미국이 독립했다는 것은 뭘로부터 독립한 거예요? 영국으로부터. 영국은 무슨 사회요? 왕권 사회라니까. 그래서 미국이 영국을, 우리는 너희들한테 세금 못 내겠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긴 거야. 다 이겨놓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영국 왕 조지 뭐 1세인가 뭐, 어? 1세의 노예가 뭐요? 아니다. 우리는 왕 앞에서, 어? 지배받는 인종들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앞에서 뭐요? 평등한 인간들이다. 이게 미국의 가치였다 이 말이야.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온 거요? 예, 네, 그 가치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만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근데 그 나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응? 예. 네. 이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들의 주인은 왕이었어. 그래서 왕은 뭐요? 농사 많이 지어, 소출을 많이 내. 그래가지고 뭐요? 많이 갖다 바쳐. 안 갖추면 너희들, 농사 못 지어. 땅 뺏어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온 땅이 누구 땅이요? 왕 땅이라니까. 그래서 왕이, 그 땅을 누구한테 나눠줘요? 귀족들.
그러니까 농권들은 뭐예요? 전부 귀족들에 속해가지고 그냥 소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왕과 그 다음에 귀족과 그 다음에 무슨 계급? 사제 계급. 그 사제 계급이 그런 짓을 하는 왕 그걸 하도록 놔뒀단 말이에요. 그때 그 기독교는 타락한 기독교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 이게 아니구나 하고 또 미국에서 뭐예요? 마틴 루터가 1550년경에 그거를 이건 아니구나 하고 조금 더 발전해서 1770년도에 뭐예요?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세상은 평등하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유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영국이 프랑스가 미국하고 가까워지려고 왜 영국하고 프랑스는 뭐예요? 원수지간이야 맨날 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이제 미국을 등에 업자해서 미국 독립할 때 뭐를 보내온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 미국은 자유의 나라다. 하나님이 자유라는 거는 뭐 속에서만 뭐가 전제되어만 있는 것이 자유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진리.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진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 무조건적 사랑이 그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리라. 조건적이면 자유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미국 독립선언문이 선언될 때까지 온 세상은 뭐예요? 철저히 조건적이었다. 그 미국이 지금 여러분 이 내막을 여러분이 아시면 아주 무섭습니다. 결국은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이 아니라 사단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옛날로 돌리려고 그것이 이번 미국 선거에 나타난 내막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지가 뭐 하는 줄도 모르고 시진핑이도 뭐 하는 줄도 모르고 트럼프는 뭐예요? 아 이걸 감을 잡은 거야. 이 큰일 났네 이거. 왜 이게 막 온 세상이 혼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빈부격차가 뭐예요? 이렇게 벌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말 양극화. 이렇게 돼가니까 이제 야 이거는 아니다. 이때까지 내려오던 이 가치관은 어떻게 전부 어떻게 바꿔야 돼? 그러니까 이 인간의 자유 평등 이게 이제 성경적인 개념이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동성연애는 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쳐부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미국도 그렇게 돼가고.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야 이때까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거 그 옳은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로 변질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거대한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금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참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참 우리는 지금 역사에 아주 심각한 시점에 와 있어.
결국은 사단이 승리할 것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노아 시대처럼 다 어떻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그래도 구원할 수 없도록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약해진다. 그럴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쭉 해보시면 이 세상이 지금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성경은 중요한 책입니다. 네. 자, 자, 이제 그랬고, 그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이며 그들은 옛날에 용사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막, 이제는 막 하나님은 생각 없고 잘난 놈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 지도자들이 나와서 판을 치기 시작.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악합니다. 선한 생각,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은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자, 여기서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요? 관영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관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컵이 있으면 이 물을 부으면 이 컵에 컵이 어떻게 넘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컵이 있다면 컵이 이렇게 있다면 자, 이 물을 붓는데 이 물이 죄라고 합시다. 죄가 자꾸 차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에 이 죄가 자꾸 차올라. 그런데 이 남은 부분이 뭐예요? 성령이야. 그렇죠? 자꾸 죄가 차오르면 어떻게 해? 결국은 네? 성령이 거할 곳이 없어졌다. 이것이 성령이 거부당한 겁니다. 또는 성령이 소멸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자는 뭐로 꽉 차버리는 거야? 죄로 꽉 차버리는 거야. 더 이상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이 성령을 이제 성령의 음성을 거부만 했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바로 이 개역 한글 성경은 아주 감정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쓸어버려야지, 이놈의 새끼들. 이거를 옳은 번역이라고 보고 있으니, 여러분. 쓸어버리겠다, 이 새끼들, 그냥. 여러분, 그 하나님은 무슨 깡패로 취급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최근의 번역을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어떻게 멸망시키리니. 또는 영어로 보면 쓸어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I will 뭐요? Destroy. 예, 멸망입니다. 멸망시키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도망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결국 도망간 것을 어떻게 자기가 잃어버려서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말씀.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사랑 때문에. 도망간 놈을 도망갔다고 얘기하면 거기는 사랑이 나타나 있잖아. 도망간 놈일지라도 어떻게? 내가 잃어버렸다. 할 때 그 도망간 놈의 도망간 죄를 묻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 도망의 책임은 다 나에게 있다. 이렇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래요? 멸망은 누가 선택해서 누가 가는 거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가는 거야, 이 육체가 된. 그래서 그 결말은 어떻게? 죄의 결말은,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뭐라? 사망이야, 멸망이야. 그러니까 멸망은 자기들이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 자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는 말 속에 무엇을 느껴야만 됩니까? 사랑을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말도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사랑의 감성적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곧 나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려니, 즉 사람과 짐승과 기는 모든 것과 공중의 새들이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후회함이라. 이 지었음을 후회한다. 후회한다는 말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한탄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어떻게 한탄함이라.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Repent, 후회한다. 자.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받았다. 아, 이놈의 새끼들, 괜히 만들었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르쳐지고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새끼들 보니까 이제 썩었어요. 이것들은 싹 썰어버려요. 괜히 만들었잖아요, 자식들. 근데 이 후회와 뭐예요? 한탄도 이것도 좋은 번역이에요. 한탄은 뭐예요? 한탄은 그,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는 어떻게 정성껏 키운다고 키워놨는데 이 자식들이 어떻게? 네. 자식들이 깡패에 휩쓸려 가지고 되고 아버지하고 못 살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뭐예요? 떠날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너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네가 떠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게 한탄이야, 그렇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 왜 고통스러워? 뭐가 있을 때만 고통스러워요. 사랑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아, 떠날래? 가라, 그럼. 뭐, 내가 아들 없었던 걸로 치지 뭐. 그 사랑 없을 때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비탄한다. 한탄스럽다.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자식을 막 안 낳았더라면 좋지 않았겠냐? 그건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사랑이 들어있다. 는 것을 여러분이 철저히 확신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휘가닥 날아갑니다. 와, 하나님 겁나네.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만든 인간들이 무엇을 선택해버린 겁니까? 사망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망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불쌍해 안 해? 불쌍해. 저것들 절로 가면 저 결국 죽는 건데 그걸 보고 있을 수밖에 뭐예요? 없어.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강제로 끌고 올 수 없어. 그렇죠. 그런 심정. 자, 그래서 한탄하시니라. 근데 여기에 여러분 멋있는 한마디가 딱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아, 요걸 뛰어넘었군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뭐요? 한탄하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뭐요? 근심하시고 이 근심이라는 번역은 아주 나쁜 번역 근심 뭐 이게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한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에 대하여 grieved him. 하나님 마음에 뭐요? 이 grieve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 grieve가 뭔지 아세요? 에? grieve 무슨 말하고 닮았어요? 우리 한국말하고 그리워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떠났어? 떠났어. 먼저, 나보다 먼저 죽어버렸어. 근데 그, 우리 외삼촌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부부가 알콩달콩 서로 금슬이 좋았던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외숙모가 그렇게 뭐예요? 고통스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러니 두 달 만에 죽어버렸어.
병도 없는데. 그거를 그리워한다 그래요. 남편을 너무너무 그리워한다. 우리말도 비슷해.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그 좋았던 때, 알콩달콩했던 때. 그래서 부부가 아주 재밌게 살았어. 응? 그 우리 외삼촌도 의사였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편안하게 뭐 크루즈 댕기고 뭐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사는 거야. 근데 그 남편을 그렇게 그리워해. 그리웠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그리움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그리죠. 사랑 없으면 뭐 그리긴 뭘 그리워. 에이, 시원하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웃는 거지. 뭐 그리긴 뭘 그리워. 그 사랑 웃을 때.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이런 한탄과 그리빙은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빠진 그 인간들도 아직도 뭐예요? 예, 죽는 거를, 그 꼴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 나무 새끼들 쓸어버리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예.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열받았다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정반대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쓸어버리는 거, 새끼들 말이야. 자. 그래서 저는 이 grieve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 grieve하시고 네?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 뭐 한탄이야. 한탄과 그리움이야. 예. 네. 그, 하나님이 그들을, 그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네. 고통을 느끼셨대. 이럴 바에는 사랑하지 말 것을. 그토록 사랑했건만 저렇게, 뭐요? 건달에게 속아서 나를 떠나가는구나. 응? 자. 그런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노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주 나쁜 번역입니다. 조건적 번역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일 확실한 번역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뭐를 찾았더라? 은혜를 찾았더라. 이 번역이 정확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 영어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나 노아는 found, 찾았다, 발견했다. 뭐를 발견했다? grace, 은혜, 무조건적 사랑. 어디에서? In the eyes,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눈에 있는 눈에서 은혜를 노아는 보았다 이 말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다른 번역들은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뭐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웠는데 노아만 뭐요? 너는 괜찮네. 이랬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근데 여러분 원어는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어떻게 은혜를 보았더라. 이건 정확하게 원어.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성령은 우리의 뭐요? 인간적인 조건적 생각으로 번역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노아만은 예, 네, 노아만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번역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뭐요?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왜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다른 놈들은 어떻게 쓸어버리고? 노아는 착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 자, 여러분, 그 저는 옛날에 이 성경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을 때 정말 그 영어 성경으로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니까 노아는 뭘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서 그들의 그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보았다. 은혜를 보았다는 말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고인 뭐요? 눈물을 보았다. 라는 얘기죠. 고통해 하시고 그리워해서. 떠나버렸으니까 그립지.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머지 이 홍수에 대한 얘기는 오늘 저녁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네. 신나죠? 네. 네. 그렇죠? 예, 네. 막 힘나는 거지. 예, 네. 힘나고. 1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잘 컸죠. 그런데 지금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팽이 버려버렸네 이제. 지팽이 지팽이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부터 생기를 받는 것,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온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는 그 조건적인 그 생각을 가장 깊이 넣어주는 이야기가 이 홍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매 말씀마다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이 넘쳐나는 단어 그러한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조건적인 선입견대로만 그것을 읽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한자 한자 한 줄 한 줄 읽을 때도 성령께 기도하면서 무조건적 사랑을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찾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기쁨이 오고 감동이 와서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